최고 천국의 나라 천지 우러러 삼라만상으로 우러진 한민족이여 하늘의 자손 천손으로 세상에 왔기에 개천절을 정하고 하늘이 열린 날을 축복하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라 대한민국 하늘의 자손 천손으로 세상에 와서 하늘의 뜻 따라 법도를 지키고 덕행 실천을 다짐하면서 살아왔으나 늘 목마른 것은 참다운 지도자였노라. 백성을 위하는 위정자는 능력이 미흡하였고 능력 있는 위정자는 백성 위에 군림하였구나. 능력을 발휘하면서 백성을 어여삐 여기는 지도자가 그립구나. 자유와 민주만이 인간다운 삶이라는 기치 아래 수억급 목숨 바쳐 지켜온 이 나라 배고픈 서러움을 자손에게 물려주지 말자고 허리띠 졸라매고 피와 땀으로 기적 이룬 부국강토 코리아 깊은 수렁에 빠지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숨막히는 먼지 구덩이에 뒹굴면서 맑은 공기의 고마움을 그리워할 때 그 맑은 공기 신성하고 후레쉬하고 스마트한 대한민국의 공기 본자 허경영 그를 보고 민족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구나. 천지 근본을 어기지 않고 법도를 지키고 덕행을 실천하면 허경영이 된다는 것을 천겁이 지나서 알았구나. 천손이신 그대 천령과 천사와 천신의 힘으로 민족을 구하고 인류를 하나되게 하실 뿐이구나. 세상 속으로 나올 때 골미를 시작으로 노래하고 춤추게 했던 그 기백 온 세상 열광시킨 한류의 열풍 K-POP 모두가 허경영이 세상 속으로 나온 기치와 기틀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구나. 섣부른 일명적인 고찰로 그의 본령을 다 파악이라도 했다는 듯이 우롱하고 조롱하던 님들이여 한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어도 많은 사람을 길게 속일 수 없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라는 것을 한 시대를 살면서 알게 되었구나. 유튜브나 기록 속에 2년 전, 3년 전, 5년 전, 7년 전 그가 세상에 내놓은 말들을 듣고 보아라. 기가 막히게 오늘을 예측해 놓았노라. 아직도 맞지 않는 것은 한 달 뒤에 맞을 것이다. 과거와 현재를 보노라면 미래는 확실하게 그려지는구나. 수없는 시련의 밤을 새고 여명을 맞으며 이 땅에 오신 민족의 별이 아닌지 우리 모두 자세히 살펴보자구나. 민족의 빛, 민족의 혼으로 빚어내야 할 거룩한 대한민국의 자존심 높이 세울 허경영임을 알게 되는구나. 상대방의 너그러움을 기와로 우쭐대던 시대는 그하고
말들이 너무나 까마득하게 앞서갔기에 따라갈 수 없는 생각으로 그를 비난했던 분들이여. 그의 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다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그랬듯이 모두가 결집해서 우롱하고 조롱하며 비난한 만큼이라도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자. 심리는 인간 행동의 과학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심리가 사람을 울 쳐다보고 마음 읽어내는 독심술이 아니다. 심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태도 속에 다 녹아있다. 자세히 본 그의 심리, 민족을 윤택하게 인류를 하나되게 할 뿐이구나. 동방의 밝은 곳 한반도에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온다는 이야기, 허경영을 두고 하는 이야기 같구나. 지체할 수 없는 하늘의 뜻, 거부할 수 없는 민족의 염원 담아 온 결의의 잃어버린 세월 찾아내고 세계로 뻗어나갈 자 누구든가. 수천의 침탈로 헐벗고 짓밟히며 살아온 민족, 나라가 위태로울 때 마침내 하나 되는 결의여.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의 운명을 부탁해 보자구나. 시련과 절망 속에서도 은근과 끈기로 살아온 민족, 이제 허경영과 함께 천손의 도약으로 온 인류 하나되게 하자구나.